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오늘 올마이티 구독자분들 제가 공지를 해가지고 이번에 일반인 검사 두 분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좀 갑작스럽겠죠. 일반인 검사 두 분 좀 가능하실까요 오늘?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례자님부터 모셔볼게요.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하셔야 네. 돼요. 근데 이제 일을 좀 그만하고 싶어서요. 그만하시면 몸이 아파요. 아 그런가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운이 움직이게 돼. 그러면 그 기운이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궁이 안 좋아. 저 맞아요. 저 병원 갔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이 정말 약하다고. 맞아요. 네, 그래갖고 피검사도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딱 나왔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약하니까.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거 무조건 가가지고 검진받고 약 드시는 거. 왠지 또 이런 쪽은 제가 잘 가기가. 가야 돼요. 그렇긴 한데. 병원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 몸이 그런가 보다. 네. 워낙에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그리고 생각도 남들하고 틀려. 자잘한 생각이 너무 많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신랑이 암으로 한 2년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전에도 약간씩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랑 같이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학시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어떤 변동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본인은 계속 일을 하셔야만 돼요. 하기 싫고 힘들다고 놔버리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잘 있을 것 같은데. 잘 있을 것 같죠? 근데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몸에 그런 걸 댈 수준이란 말이지. 칼을 댈 수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올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 자체가 아예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내가 일을 한 만큼 그래도 신경을 그쪽에다 쏟을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그쪽에다 쏟고 여리여리 하시지만 해야 돼. 엄마는 세다는 거 보여줘. 엄마가 강해야지 우리 딸이 괜찮아요. 얘 딸이 제복 있는 딸이에요. 제가 얘 너무 좀 보여요. 아니 그럼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엄마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딸도 자존심이 되게 세요.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누구한테 도움받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두 분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었다는 소리는 나중에 들으시게 될걸요? 어디 가도 들으면 꼭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럼 감사한 거지 딸고 필요 없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애들 다 커놓으면 편안하게 왜 쉬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언제 지금은 못해요.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럴까요? 네, 그럼요. 마음에 자꾸 이제 할 수 있을까 갈팡질팡 하는 게 마음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좀 떠 있고 막 그런데 그럼 본인이 잡으셔야 되는 거고 언제가 할 수 있느냐. 앞으로 3년만 더 일을 하세요. 3년. 3년 지나고 나서 일을 딱 끊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소일거리라도 계속 꾸준히 어떤 일을 잡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엄마는 앞으로 나가는 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아들,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 눈에는 하트 나오는데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얘 욕심도 없고 엄마 생각이라니까. 네, 다들 주변에서 그렇 텐데 네. 제가 보면 우리 아들은 여린 것도 있고 여리고 섬세하긴 한데 이 아이가 욕심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욕심될 게 없어서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욕심될 게 없어요? 네. 우리 아들은 25은 넘어가야 돼요. 자기 걸 챙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들어와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마냥 아이 같고 마냥 어려 보이고 제가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겠는데 안 그래요. 25 넘어가면 내가 힘에서 뭔가 받쳐주는 힘이 내 기운에서 들어와요. 55세에 쌍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55세 들어오면은 그때 내 몸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느냐 아들이에요.
엄마가 딸을 딸하고 맞대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런데 아들하고 맞닿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해소되는 그런 좋은 기운을 타고난 게 우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딸은 일은 아마 일 욕심도 있고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사막에 갔더라도 얘는 사막에서 모래라도 팔아먹을 아이예요. 맞아요. 걔는 네. 뭐든지 해요. 네. 알바 같은 것도 닥치는 지가 하고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이 작은 애는 2학년, 3학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놔두세요. 엄마는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이겨서 아이들 귀를 누르는 순간 아이들은 흔들려요.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꿋꿋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딸한테 정말 금전적으로든 효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딸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딸한테 엄마는 일하기 싫다. 너도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면 좀 멀게 좀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이라도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얘는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아이인데. 네, 근데 진짜 그게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표현이 좀 서툴러요. 그러니까는 다정다감하고 아기자기하게 딸이니까 엄마한테 애교도 또 이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우직한 남자, 말수 없고 우직한 그런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는. 괜찮을까요? 딸이 다 해줘요. 그래요? 이뻐해줘야겠다. 이뻐해줘야죠. 그냥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표현을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알면서 왜 안 하세요? 습관이 안 돼서 저도. 아, 습관은 바꿔야 돼. 말 한마디 청양빛을 갚듯이 말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면서 좋은 향기를 아이들한테 넣어주면 그 아이들은 그 향기를 먹고 더 많은 꽃을 피우겠죠. 열매도 많이 맺히고. 나중에 좋은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건 없나요? 궁금하죠. 좋은 사람이 있는지. 이건 이성운으로 보는데 네. 이성운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이성을 보게 돼서 내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성을 보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남자복이 남자복이 편하게 어떻게 살아요? 아 우울하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요? 아. 이게 안 돼요. 내 손으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니까 누구 손 빌리시면은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어. 일을 안 하면 아파요. 아 근데 지금도 사실 아파요. 오늘 그래, 휴무 아파. 때 오긴 했는데 일어나면 일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휴무 때 자고 나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일명 매갈이 빠진다고. 매 풀려. 예 맞아요. 자주 멍 때리잖아. 어떻게 하셨어? 제가 오시기 전에 나 혼자 멍 때리고 대체 어느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아 진짜요? 그게 맞나 봐요. 맞죠. 신기해요.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할 때 다시 한번 와서 날짜 아, 예. 그렇게 꼭 뭔가를 해보고 싶고 한데.